여러분들이 근데 대충 인공지능 하면 어디서 주로 접하시나요? 보통 이런 영화 아닌가요? 여기가 제가 주로 봤던 영화들만 쭉 한번 보여드린 건데요. 사실은 재밌죠. 주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든 기계가 사람처럼 지능을 갖고 뭐 했을 때 뭔가 에피소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고요. 그 초창기 영화들을 보면 인공지능 관련해서 주로 로봇이 많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. 로봇이 사람처럼 감정을 갖는다든가 또는 뭐 자의식을 갖는다고 했을 때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생겨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 영화들을 좀 보면 점점 로봇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. 인공지능 관련된다는 영화에 예를 들면 뭐 아이언맨 같은 영화에 자비스는 눈에 안 보이죠. 그리고 또 최근에 헐이라는 그런 뭐 사만다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그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대화를 통해서 사람하고 뭐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런 영화들을 보면 어떤 생각들 하시나요? 이거 곧 실현될 것 같던가요? 뭐 사실은 재미는 있는데 저거 다 허구 또는 뭐 실현된다고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여기 계신 뭐 대단한 분들이죠. 뭐 세계적으로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걸 좀 주의해야 된다라든가 뭐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들을 뭐 왕왕 내시기도 하시고 그게 뭐 단발적으로 한번 하고 만 게 아니고 꾸준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그 테슬라 CEO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 뭐 이분도 나름대로는 이분이 아이언맨의 뭐 모델이었다고 합니다. 이분은 늘 인공지능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인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이게 잘못되면 인류의 존폐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분도 잘 아시죠?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뭐 이분은 전형적으로 인공지능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거 없다. 우리가 잘 이용하자 뭐 이런 분인데 이분이 아예 대놓고 일론 머스크한테 아 저런 식으로 인공지능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실은 다 뻥이야. 좀 주의해야 돼.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. 보통 이 정도 되면 뭐 대충 넘어갈 텐데 일론 머스크가 가만 안 있었더라고요. 내가 왕년에 저커버그랑 좀 알아봤는데 그 친구 사실은 인공지능 잘 몰라. 뭐 이거 거의 싸우자는 거죠. 사실은 뭐 싸움 구경처럼 재미난 거 없는데 요즘에 이런 재미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인공지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얘기하면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혹자는 이걸 이렇게도 비교를 하는데요. 예를 들면 장님 코끼리 더듬기라고 하죠. 장님 예를 들면 코끼리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사람이 코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게 뭔가 보면 아 이거 혹시 뱀이야?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. 또는 다리를 이렇게 좀 만져보고서 아 이거 혹시 기둥 아니야? 뭐 이렇게 판단한 사람도 있고 전체를 잘 못 보는 인공지능이란 전체를 부분 부분적으로 이해해서 전체를 이해하려는 게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좀 정의하기가 애매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억지로 좀 정의를 내려보면 뭐 말 그대로 뭐 지능이라는 게 과연 뭔지 본질을 조금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본질에 가까운 걸 인공적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기술이라든가 학문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. 이게 궁극적으로 잘 되려면 뭐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든가 또는 감정을 갖는다든가 또는 자의식을 갖는다든가 뭐 이런 걸 만들어야겠죠. 돼 있나요? 그건 사실 좀 어려운 문제라고들 알고 있고 이런 걸 뭐 강한 인공지능 또는 스트롱 AI라고 얘기를 합니다. 사실 우리가 지금 발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아까 소개했던 대부분의 인공지능들은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했습니다. 지능의 본질이 뭔지를 보고 그걸 모방해서 특정한 어떤 문제를 푸는 그런 기술들을 인공지능이라고 좀 소극적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걸 약한 인공지능 또는 위크 AI라고 얘기를 하고요. 뭐 지금은 어쨌든 약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대부분 하는데 약한 인공지능을 잘 만들고 발전시키면 특정 분야에서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내는 걸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. 심층 학습. 그래서 뭐 인간처럼 뭔가 뭐 빨간펜 선생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심층적으로 스스로 깨우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렇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그 많은 양의 데이터에 정답을 맞추는 걸 자동으로 그 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 큰 장점이고 그 장점을
아주 전면적으로 보여준 게 그 영상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. 이게 이미지넷 경진대회라는 경진대회가 있는데요.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이게 이런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이 사진이 뭡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보통은 그 뭡니까를 물어보는 게 한 뭐 50개, 100개, 이게 수백 개, 많아야 수백 개였는데 이 문제는 수천 개입니다.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120만 장.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정답을 만들어내는 건데 보통 인간이 해도 한 5% 정도는 에러를 내고 기존의 그 인공지능 방법으로 어떤 걸 써도 한 20%, 25% 정도씩 오류를 냈는데 딥러닝이라는 걸 써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더니 이게 맨 처음엔 15%, 그 다음에 8%, 7%, 그래서 지금은 2%까지 줄였습니다. 엄청난 뭐 사실 그 방법론이 어떻고 기술적으로 어떤 건지는 조금 차치하고라도 결과는 굉장한 겁니다.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데이터가 많으면 그게 의료 분야면 의료 CT 폐질환 사진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 인간보다도 더 정확하게 폐질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제조 현장 같은 데서 불량 탐지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. 그것도 뭐 데이터만 많다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니까 굉장히 여러모로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그 자동 번역인데요. 최근에 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번역기 잘 되나요? 뭐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어려운 문제입니다. 보통 이제 번역이라는 게 이제 한글로 말하면 영어로 그 동일한 의미를 하는 문장을 이렇게 출력해 주는 그런 문제인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 딥러닝이라는 게 나오면서 사실은 예를 들면 이게 영어하고 불어를 이렇게 번역해 주는 경우인데 영어 문장에 대해서 그 문장에 해당하는 불어 문장이 출력되도록 그 안에 모수만 잘 결정될 수 있으면 문제 해결되는 거죠. 이전까지는 그 방법이 없었는데 그게 소위 딥러닝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걸 보이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실제 상용화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인공지능 얘기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요. 도대체 4차 산업혁명하고 인공지능은 무슨 관계야?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국 핵심은 센서 기술인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그 뭘 이렇게 측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정확하지도 않았는데 최근엔 굉장히 가격도 저렴한 걸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많아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정된 데이터들이 많아지겠죠. 그런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든가 또는 제어하는 이런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그게 결국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딥러닝이 아무리 잘해도 그 혼자는 못합니다. 적어도 기계학습 또는 지각인식 또는 지각추론 뭐 이런 적어도 이게 세 가지 분야에 있는 방법들이 한목적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예를 들면 뭐 제조업 분야의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또는 서비스업 분야의 예를 들면 뭐 편의성을 높이는 이런 식으로 혁신을 일으키는 혁명 뭐 이런 걸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사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.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만 해도 물론 주행을 자동으로 한다는 건 현재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. 그런 기술도 물론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동하면 되는 게 아니고 부딪히지 말고 승객을 안전하게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는 이게 결국 자율로 되려면 소프트웨어로 결국 그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해킹이 돼서 예를 들면 뭐 은행을 들이받는다든가 뭐 낭떠러지 떨어진다든가 곤란하겠죠. 그 보안 문제라든가 또는 뭐 테러 범죄에 이용이 안 되도록 하는 거 뭐 이런 이슈들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더 큰 문제는 기술적으로는 자율주행차가 거의 뭐 90% 이상 또는 인간보다도 더 안전하게 한다는 게 밝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내일 거리에 나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자동차 사고가 나도 과실률이라든가 이런 게 7대 3, 6대 4 다 이미 법적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차는 그런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거 차주가 지어야 돼? 승객이 해야 돼? 만든 사람이 져야 돼? 아직 그게 잘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.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윤리도 걸려 있습니다. 윤리라는 게 뭔가요? 딱히 정답이 없는 애매한 문제가 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차가
갑자기 앞에 10명이 튀어나와서 급정거를 못하게 생겼어요. 그래서 그냥 가면 10명이 좀 위험해지고 그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회전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회전을 해봤더니 낭떠러지에요. 그러면 아쉽지만 승객이 좀 다치셔야 돼요. 그럴 때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뭐 이런 문제입니다. 뭐 정답이 없죠. 뭐 10명 살리기 위해서 1명 죽여? 그 차 누가 사죠? 뭐 살 사람이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. 또 10명을 그러면 10명 그냥 갑시다. 그러면 이제 뭐 공리주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도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 설정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. 요쯤 되면 이제 제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초지능에 대해서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능이 이렇게 막 발전하다 보면 사람을 뛰어넘는 거 뭐 그런 걸 초지능, 예를 들면 초지능은 어떤 한 분야가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지능, 그런 걸 이제 초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분이 레이 커즈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. 이분은 뭐 사람의 지능도 계속 발전해왔는데 기계의 지능이 발전하는 속도가 워낙 가파라서 언젠가는 기계가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지점, 뭐 싱귤래리티 또는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점이 생길 거다. 그리고 그게 먼 미래가 아니고 2045년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잘 되면 좋은 점이 많죠.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, 뭐 에너지 문제라든가 또는 불치병 치료 이런 데 한번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. 얘를 만들었는데 우리를 뛰어넘는 지능 존재를 만들었더니 얘가 우리를 지배해. 뭐 인간의 통제권 상실을 했을 때 안전성이 위협되는 거 뭐 이런 거는 또 좀 문제가 되겠죠. 뭐 이게 된다 안 된다는 딱 오늘 패널 시간에도 한번 다시 논의를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나름대로는 뭐 이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무림 세계에서 제 나름대로 한번 좀 도를 닦아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찝쩍거려 보면서 혹시 이거 없나 저거 없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 없네. 어떤 방법도 뭐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구현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안 되나 봐. 뭐 우리가 모르는 걸 뭘 어떻게 만들어.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워낙 컴퓨터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 기능을 모방하는 AI 기술 그거 하나가 아니고 예를 들면 고성능 컴퓨터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데이터가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가 많아지고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잘 아우러지면 초지능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뭐 아마 한 5년? 한 10년 정도 넉넉 잡고 10년 후면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대화하는 대상이 냉장고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눈 뜨면 냉장고가 어제 악몽 꾸셨나 봐요. 뒤척거리시던데요. 그래? 그랬나? 그랬구나. 뭐 땀이 뭐 많이 났네. 아 근데 내가 어제 피곤해서 일찍 자느라고 못 봤는데 그 11시 하던 드라마 주인공 죽었어? 뭐 이러면 아 죽은지 아셨죠? 알고 봤더니 살았대요. 깔깔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행복한 아침을 여는 뭐 이런 모습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. 뭐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교류하면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존재로 인공지능이 사회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인공지능은 뭐 발전이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게 위협이 되든 뭐 어려움이 있다든 아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편의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증대하는 어떤 도구로 이렇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요. 그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서 결국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또 편한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쪽으로 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예,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